저그 종족이 지난주에 가장 먼저 전멸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김민철이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 준비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 세트 라만차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김민철 선수 혼자 남은 상태에 저그 종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 갔다 오세요. 박성진에서. 예. 문 열어야지 나가지. 예, 저희가 광고주와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요. 지금 박성진에서 참다 지금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MG 민구님께서 10개 선물해 주셨고 다시 한번 거칠게 불러 드릴까요? 이번 달 스폰 성적이 재호님이 제일 좋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디오가 좀 비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중계석에 저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김에 추천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날 거고요. 추천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 KCMTV MG민구 한 개 가지고 되겠어. 예, 아무튼 추천 유튜브 KCMTV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가시면 그동안의 종족체감전이 쭉 고화질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그리고 또 후원자 광고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노크를 하셔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 물 떠올 시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코가 또 막히네요. 덩게님께서 1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4128번째. 자, 아저씨 살 좀 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그리고 팬가입 창구님, 그리고 배고픈 마리오님께서도 오늘 팬가입이 많이 생기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경기는 김민철 선수와 조기석 선수의 경기고요. 여섯 번째 세트 라만차, 그리고 박성진에서는 그나마 두 명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전태규가 하차하고 박성진까지 화장실에 가니까 저 혼자 남게 되네요. 액션 포드로님 10개로 4131번째 감사드리고요. 해철이 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코까지 막혀가지고. 자, 드론이 정찰길에 나서고 있고요. 팬가입이 흐름인가요? KCM, 이거 KCM이 뭐냐고요? 김철민의 약자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이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해설이 지금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스포니프 올려주고 있고요. 못된 보건님 10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풍선은 누가 먹나요? 캐스터 풍선은 먹을 수는 없고요. 그 풍선을 환전해서 저희가 나눠 가집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예예. 예. 네. 네. 따귀 외 하참 여러분께서 미워하셔가지고요. 못된 버거님께서 1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 목 말라가지고. 나도 이 콜라 스탬 여러분, 이 콜라 먹어도 되는 거예요, 피디님? 드시네.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도 살아야지. 네. 지금 계산을 하고 예. 오고 있는데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카드가 정지는 안 됐을 건데.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따 카드 갖다 준다고 하는데 좀 불안하네요. 내가 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네. 자, 아무튼간 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일단은 저걸 잡았죠. 들어가 가스 일단 밑바닥 깔아놨고요. 가스 러시 갔습니다. 자, 일단 두 못된 보건님께서 계속 50개 계속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 그 챌린지 때도 오셔서 저렇게 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 요새 좀 안 오시던데 더 못되지셨나 보네요. JD 하람님께서도 4133번째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불쌍해 보였나 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예, 제가 이게 뭐 더 먹고 싶었는데 예. 이게 더 비싸거든요. 예. 예, 그래서 탄산했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 가져갈 시간도 없고 네. 화장실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이거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콜라 먹겠습니다. 네. 샤프행군님께서 10개 선물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간 저글링 한번 승강이 일단 봐. 머리 줄여주기 네. 김민철. 그래도 컨트롤이 더블 KO. 이러면 김민철이 좀 더 기분 좋죠. 이게 뭐죠? 흐림이 갑자기. 안심 스테키 위드 다이아님. 아이고. 안심 스테키 100개 그 위도 또 있는 것 같은데. 밑에도 있고 위도 있는 것 같아요. 샤프행군님에 이어서 준식님, 아시스테키님, 위드다야님 50개, 저그만 15년째. 오, 흐릅니다. 흐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료수 사 먹겠습니다. 그 돈으로.
저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아, 예, 다녀오시죠. 예,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KCM 종족 체강전에 KCM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잠깐 다녀오고 챌린지 종족 체강전에서 오래 혼자 해봤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3회 처리에서 레어테크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혈안 같은 경우에는 입구를 막고 더블 이후에 선엠백 3베럭스까지 올려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닉 바다 우리 꼬부기 223님도 100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철민 캐스터님이 없을 때 많이 쏴주시면 제가 이제 돌아오셨을 때 자랑할 수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PSJ 종족 최강전 감사합니다. 예, 언젠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베럭스까지 올려주고 있는 조기석 선수. 자, 일단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저글링 바로 된 걸 통해서 상대에게 조금씩 압박을 주고 그 이후에는 뮤탈리스크까지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4베럭 이후에 5베럭인가요? 5베럭까지 네. 5베럭까지 갑니다. 제가 PSJ PSJ 종족 최강전이라고 하시길래 박성진 그래서 언젠간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걸 뺏어가려고? 원래 모든 일은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화산 정상님께서 10개 선물해주셨습니다. 4140번째 화장실에 간 이유가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냥 지금 계속 콧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재채기 하는 소리가 좀 들리셨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콧물이 많이 흘리네요. 네. 좋은 목소리로 자 일단 스캔 뿌려졌습니다. 네. 확인을 스파이 테크 확인 다 했고요. 네. 정원이 대기 중. 뭐 여러분들 뭐 굉장히 스타크래프트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네. 아시는 그림 중에 하나죠. 뮤탈리스크를 띄우고 그리고 테란 같은 경우에는 선엠베 오베럭 이후에 그 뮤탈컨과 바이오닉의 움직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컨트롤 싸움. 뭐 조기석 대 김민철 정도면 볼만한 컨트롤 싸움 되겠죠. 못된 보고님 다시 10개 선물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뭐 재채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음료수 한번 더 먹어달라 뭐 이런 그런 그 마실 때 소리를 내주셔야 된답니다. 네, 굉장히 오늘 변태스러운 분들이 많아서 멀리 사는 사람은 나중에 지쥬 그렇죠. 지쥬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하드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자 뮤탈리스크와 저글링들 통해서 바이오닉 압박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기석도 좀 수세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저 정도의 저글링 숫자를 보여준다? 이거는 그렇죠. 뒷병력이랑 합쳐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 자 김민철의 뮤탈리스크 활용! 자, 털에 두동! 네. 김민철의 주 포인트는 뮤탈리스크로 시선을 끌면서 11시 멀티를 안정화시키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석은 그 부분을 알고 살짝 전진해주고 있는 건데 와 역시 김민철 시간 잘 끌어요. 컨트롤. 자, MG민군이 다시 10개 네. 계속해서 잽을 던져주시고 계신 MG민군이 감사드립니다. 이거 자, 예. 이게 지금 또 메딕이 지금 끊겨서 잡아먹기? 예. 또 한 마리만 더 끊긴다? 그러면 진짜 잡아먹게요. 왜냐면 스팀팩을 쓰고 메딕이 필요하는 그냥 가죠. 예. 잡아먹기 싫어. 감사드리고 있는 김민철 선수! 메딕이 끊기게 좀 큰 게요. 예. 스팀팩을 싸울 때 먹을 수밖에 없는데 메딕이 끊긴다? 이러면 예. 이거 또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땡큐 아니에요? 예, 뒤에 저글링이 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의 싸움이 펼쳐만 져도 결국은 세 번째 가스멀티를 확보하기 위한 이 뮤탈리스크라서 이득은 저도 다 보는 거예요. 뮤탈이 7마리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아 정말 좋네요 김민철. 와, 역시 김민철 최근에 김민철 선수 진짜 수비만이 아니라 공격도 진짜 그렇다니까요. 퀸즈레스트 갑니다. 이러면서 지금 바이오닉을 한번 줄여냈기 때문에 저그에게는 압박이 없다. 무슨 말이냐. 원래대로라면 테란이 이렇게 압박을 나왔을 때 성큰도 지어야 되고 럴커로 빠르게 전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이오닉을 한번 다 끊어내면요. 뮤탈 숫자만 한번 더 찍어주고 뮤탈로 시간 끄는 동안에 하이브 그리고 럴커도 천천히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이전의 전투에서 봤던 이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진짜 벽으로 때리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김민철 선수를 조기석 선수가 어떻게 과연 상대할지 그러면서 11시는 활성화됐습니다. 자, 일단은 조기석도 지금 마음이 급하죠. 좀 뭔가 저그에게 압박을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뭐 지금 전혀 압박이 없다는 것은 입구 쪽에 성큰 하나 안 찍고 롤커 변태시키면서 이 말은
드론을 찍고 싶으면 드론을 찍고, 병력을 찍고 싶으면 병력을 찍고, 아니면 테크에 투자하고 싶으면 테크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저그가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렇죠. 여전히 살아있는 뮤탈리스크. 그렇다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드랍십, 뭐 배슬 드랍십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저그의 틈을 만듦과 동시에 뭐 저그에게 그냥 심대한 타격을 주고 경기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조기석의 입장인데, 그게 드랍십이 통하는 사람이 그렇죠. 김민철한테 드랍십이 캐스터 김철이 방송이 별별 랭킹에 업 억수로 받는 방송 1위에 올라갔답니다. 오랜만이네요. 고맙습니다로 도와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렇게 계속 병력이 나와서 이거 싸울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아무리 컨트롤이 좋다 하더라도 정말 깨끗 잘못하면은 경기 진짜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기어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기석은 자 그래도 컨트롤 한번 보여주나요 조기석? 쫙 펼치면서 러커를 잡으면 조기석. 근데 김민철도 대단하네요. 그 상황에서 낼 줄 알았는데 일단 한 마리 잡혔고요. 예. 자 뒤로 후진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 그러면서 또 러커는 빼면서 뮤탈리스크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조기석 같은 경우에는 저 바이오닉이 숫자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요. 저 숫자가 잃어버리면 드랍십의 태울 유닛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병력을 유지를 좀 하는 상태에서 베슬과 함께 압박, 그리고 나온 병력들을 드랍십을 통해서 상대에게 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조기석입니다. 자, 일단 드랍십은 보이지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베슬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조기석 선수. 그리고 디파일러 마운드 일단 완성되어 있는 김민철 선수, 수비를 해야 되는 김민철. 자, 뮤탈 활용 다시 한번. 이레디는 아직까지 침묵. 공방이로 끝난 상태 바이오닉 병력. 정면 쪽에 뭐 지금 럴커 배치가 좀 돼 있죠. 럴커 배치도 돼 있고 커널도 뚫려 있기 때문에 김민철은 지금부터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수비. 드랍십 보였네요. 수비를 하면서 저그가 늘릴 수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늘리겠죠. 11시에도 드론 바글바글하게 붙이고 디팔러 한두 개씩 이용하면서 해처리도 늘리고. 그렇죠. 그 부분이 충족이 된다 그랬을 때는 울트라 리스크까지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압박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투드랍십. 이거는 조기석에게 정말 많은 걸 걸고 있는 드랍십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센터 뭐 팔별 이런 거 하지 마라. 김민철 그랬잖아요. 드랍십 쓰지 마라. 자, 과연 통할지. 자, 스캔 들어왔어요. 스캔 한번 들어왔어요. 스컬지 또 있고. 스컬지가 자, 일단 배슬로 먼저 배슬 가서 스컬지 지우겠죠. 베슬로 눈치. 서로 눈치 싸움. 눈치. 자, 눈치 챘다고 생각하니까 드랍십 무리 안 하죠. 위로 갑니다. 자, 여기다 지금 이 바이오닉 움직임은 나 지금 본진 갈 거야. 그러고 안마당 가는 움직임 같거든요. 나 지금 본진 가. 디파일러를 지금 베슬로 끊었기 때문에 안마당이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스커지가 날아가고 있고 일단 득달같이 병력들이 달려드는 기차. 어이구, 뮤턴스 타수. 자, 근데 아, 수비 너무 좋은데요. 수비. 와. 안 돼. 안 통해. 안 통해. 김민철한테 안 통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수비가 와. 진짜 이름 잘 돼서 철병.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조기석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레이트 메카닉을 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머리를 지은 걸 봐서는. 근데 레이트 메카닉으로 넘어가려면 이전 그 이예훈 선수의 경기처럼 흘러가야 돼요. 저그의 사카스를 최대한 늦게 주고 막 최대한 시간 끌고 이런 플레이가 좀 진행돼야지. 지금처럼 레이트 메카닉이 아니라 그냥 공중 업그레이드인가요? 일단 투엠베가 바쁘게 가동되고 있긴 합니다. 보니까 레이트 메카닉이 아닌 것 같네요. 자, 수비도 적절하게 갖춰지고 있고 충원 병력이 이제 합류하고 있는 11시 앞쪽이긴 하거든요. 자, 저 사카스라도 최대한 확실히 김민철은 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뭐 배슬이 쌓이고 있다? 그럼 배슬을 줄여줘야지. 드랍십이 올 타이밍이다? 그럼 드랍십 수비를 해야지. 이런 테란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게 빈틈을 안 만든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김민철이 역시나 단단하네요. 흠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김민철 선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드랍십 시야 잠깐 돌았습니다. 자, 김민철 뭐 거기서 가는 것 같은데 와, 놓치는 거 없어요. 진짜. 와, 무슨 눈이 몇 개야.
김민철 이러면 미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 진짜. 아니 와. 뭐 사람이라면 뭐 몇 개 정도 놓쳐주고 저 정도로 잠깐 이거 네. 인간 비인간적이야 이거는. 잠깐이면 어 맞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아우 뭐 와, 그냥 대단하네요. 예 네, 진짜 김민철 벽 왜 네. 요즘 최고인지 진짜. 네 너무 단단해요. 저 이전 경기 때 조기석이 진짜 단단하다고 했다면 저그에는 김민철 정말 단단한 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 레이트 메카닉 가네요. 일단 팩토리 늘리면서. 근데 이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예. 레이트 메카닉의 완성은 결국은 타스타팅도 먹어주고 추가적으로 저그의 산가스를 견제를 해줘야만 가능한 게요. 레이트 메카닉이 완성이 되더라도 저그가 산가스를 이렇게 빨리 먹으면 힘이 너무 많아요. 테란이 보통 저렇게 밑에 머리에서 가다가 스쿼트 돌아오는데 이게 각이 네. 킬각이 나오니까 네. 그냥 스쿼트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자 S를도 잘 줄이고 그렇다고 뭐 드론을 못 쟀냐? 드론도 정말 잘 네. 부유하게 만들어놨거든요. 포켓 채취 잘 되고 있고 네. 자 우리 조기석 선수에게 희망적인 거 뭐죠? 찾아보죠. 일단 조기석은 그래도 네. 레이트 메카닉의 장점은 뭐냐? 엎어졌을 때 역전 가능성이 좀 나온다. 그렇다면 센터나 이런 경로에 그리고 6시 수비가 완벽히 돼야 돼요 일단. 네, 이런 게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기석 입장에서. 와 근데 김민철은 정말 뭐 이거 병력 많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저글링 디파일러입니다. 저글링 디파일러로 6시를 또 마비 네 이거 들어야죠. 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소 이거 뭐 병력 얼마나 온 겁니까? 하지 병력이 중에 그냥 저글링하고 디파일러 한이에요. 예. 그러나 조기석에게는 멀티 하나를 드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 김윤중 선수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기석 화이팅! 네 그러나 상황은 상황은, 네, 상황은 김민철이 너무나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김민철이 진짜 그 적은 유닛 최 작은 유닛과 어떤 효율을 발휘하는 능력이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와와 하는 게 이거 오버 아니죠? 같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면 실력 네. 이 정도 실력이면. 네. 와. 아 지금 카드를 주시러 오실 것 같은데 카드 좀 받아도 되나요? 예, 카드 받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소수 병력으로 커맨센터. 커맨센터 두둑이다가 SB 두둑이고 있는 김민철 선수 지지. 결국에는 김민철 선수가 조기석 선수로부터 또 한 번의 지지를 뺏어냅니다.